안녕하십니까. 기말 과제 발표를 하게 된 융합전자공학부 성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적분, 미적분하는 게 기본 정리, 삼각함수의 적분,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이란 무엇인가? 적분이란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X축과 해당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의 한자 뜻은 짧게 무슨 것을 쌓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적분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의해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구분 구적법 대신 사용되어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미분은 순간 변화를 의미하며 수학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적분은 수학에서 주로 넓이를 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미분과 적분은 서로 영양산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고 생각했을 때그 미분한 함수를 적분하면 원래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를 적분하였을 때그 함수를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양산 관계를 지닌다고 알수 있습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적분의 종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산으로 정의되는 부정적분, 함수를 계량하는 정적분이 있습니다. 정적분의 종류에는 리만 적분, 스틸체스 적분, 르베그 적분 등이 있으며, 이상 적분은 정적분의 극한에 불과합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영양산입니다. 부정적분이 적용되어 나온 함수를 원래 함수의 부정적분이나 욕도 함수 또는 원사함수라고 합니다.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란 무엇일까? 다변수 함수는 함수로서 정의 역과 치역, 공역을 가집니다. 다변수 함수는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평면이 아닌 공간상에서 다루는 함수입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편미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화학 반응에 대해 실험할 때 화학 반응이 얼마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사할 때 적분을 사용하여 알아냅니다. 또한 반응의 속도를 계산할 때 적분의 속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하기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정리를 뜻합니다. 적분이 먼저 등장한 후 이후 미분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17세기 이 둘을 연관시키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등장하게 되면서 둘을 함께 다루며 복합 학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가 있습니다. 제임스 그레고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와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미적분 발표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변을 t로 하고 y축을 함수 ft로 정합니다. 이때 그래프의 범위는 A에서 B까지로 하며 이때 A부터 B 구간까지는 연속입니다. 먼저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X까지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입니다. GX는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지점까지의 전체 넓이 G의 X 플러스 H에서 검정색 GX를 빼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 부분은 밑변을 H로 하고 높이를 FX로 하는 직사각형과 근사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과 파란 부분에 더 정밀한 값을 구하기 위하여 리미트를 h0으로 보내고 h를 이항시키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G'X는 f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분과 적분이 서로 영연성 관계에 있다는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영연성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 fx의 부정적분, 대문자 fx를 고려합니다. 대문자 fx는 구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합니다. 위의 그림은 닫힌 구간 AB를 n등분한 것에 나타냅니다. XK와 X-K 사이에 C를 구하는 식을 구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XK-1, XK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XK-1, XK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C는 반드시 XK-1, XK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밑변을 이항시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첫 번째 대기식에 대입하여 나타내며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n의 크기를 무한대로 키워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n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좌변은 x의 변화량을 뜻하게 되며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분 기호를 바꾸고 x의 변화량으로 바꾸면 증명이 완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들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이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제곱을 적분한 뒤 식을 전개하면 이러한 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을 적분한 뒤 아래 식을 전개하여 이러한 식을 구합니다. 탄젠트 제곱과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L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후 식을 전개합니다. 앞에 식을 적분하고 뒤를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L로 바꿉니다. 이후 괄호를 풀어 식을 전개하면 이러한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컨트 세제곱을 나누어 적분합니다. 코시컨트 세제곱을 적분한 뒤 마이너스를 전개하여 식을 정리합니다. 코탄젠트 제곱을 적분하여 식을 전개합니다. 시컨트와 탄젠트를 적분하여 식을 전개합니다. 위의 식을 나타내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의 A와 B의 넓이는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0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